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그리고 경쟁의식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주제가 사실 사람의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오지만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물론 몸에 뭐 영양소 결핍, 호르몬 문제, 뭐 해독 문제 이런 게 있지만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가해져서 병이 온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이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 저도 제가 겪은 거와 제가 생각한 해결점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존감과 열등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채우려고 요즘에 보면은 카푸어란 말도 있고 뭐 하우스푸어란 말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리어를 계속 쌓고 자격증만 쌓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학벌, 보여주기식의 어떤 학위 이런 걸 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을 자꾸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 중에는 이제 부에 대한 과시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실제로 부가 많은 사람인 경우에도 과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없는데도 막 쥐어짜내서 과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보상행위라고 할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면은 잘할 수 있지만 다른 면은 내가 남들보다 못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을 생각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경쟁의식은 끝이 없을 것이고 열등감도 끝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해서 부름을 사더라도 난좀 몸이 통통해 이래서 날씬한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부는 잘해도 난좀 외모가 좀 평범해 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자신이 좀 못하는 거에 굉장히 유난히 더 확대 경험으로 보면서 열등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에 빠져 계신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뭐 외모나 경제력, 능력, 건강, 뭐 몸매, 학벌, 뭐 지식, IQ 모든 면에서 다 갖춰주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면서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존감과 열등감이 심하다 보면은 인생 자체가 그 낮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스케줄로 너무 빡빡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도 많이 보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정말 잘한다고 해도 사실은 세상에는 항상 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옛날에 정말 국민 가수였던 사람도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가수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복서 같은 스포츠 하는 분들도 영원한 챔피언 없죠. 항상 그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를 그렇게 보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내면의 모든 그 부정적 감정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될수 없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도 영원한 1등이 될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상담도 받고 최면술도 받고 뭐 정신의학과 등을 찾으면서 마음의 문제로 온 병을 병원이나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사실은 마음은 몸과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인 것 같아서, 마음의 가장 바깥 부분이 몸이고 안쪽 부분이 마음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몸이 건강해지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치료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표정이 밝고 마음이 건강하고 항상 긍정적인 분들, 희망적인 분들은 치유가 굉장히 더 빠른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자존감, 떨어진 자존감과 열등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인가? 자,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존감이 뭉개져 있다.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는 마음속에 쌓인 트라우마를 다 쏟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쏟아낸다고 다 해결이 될까요? 향후에 또 트라우마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쏟아내야 되는 거죠.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 화를 참아서 화병이 났다. 그럼 그것을 외부로 표출한다고 다 해결될 것인가? 화를 참는 것과 표출하는 것, 사실은 너무 참는 사람이 가끔 표출을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화를 참는 것과 표출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대상이 다를 뿐.
하나는 자신이라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이고 하나는 외부 대상에게 화를 내는 거지 화라는 감정에 휩싸이는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화라는 감정에 휩싸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화의 수용돌이 안에 인생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시간을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 화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잠식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간단히 해결됩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화, 우울감, 집착, 경쟁의식. 집착도 사실은 비슷한 범주에 들어간 거거든요. 집착이 강한 사람이 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라고 하죠.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낮은 자존감, 열등감, 화, 우울감, 집착, 경쟁의식에 많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나라는 감정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나란 에고가 없으면 화를 낼 사람도 열등감을 느낄 사람도 집착을 느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관찰해보면 이 나라는 에고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을 집착하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자신에 대한 집착도 사람마다 틀립니다. 근데 자신의 에고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고통이 큽니다. 근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는 개념은 분해를 막 하다 보면은 주어진 이름, 자라온 환경한 기억, 경험의 축적, 그리고 읽은 책과 지식들의 합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의 총합을 자신이라고 강하게 나라고 집착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꽃이나 나무나 동물들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과 똑같이 생존하지만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데 어찌 나를 없다고 인식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라는 관념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문하실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찌 나를 없다고 인식을 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이런 개체자아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쪼개보고 하는 것으로 나를 갖다가 분석해보면 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더욱더 나를 진실되게 알아가는 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나라는 개체의식, 개체자아, 에고의 집착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나라는 이 개체자아가 과연 존재하냐? 라는 사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나라는 개체자가 과연 존재하는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대 후반서부터 30대 중반까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젊은 시절에 너무 머릿속 꽉 차서 남이 봤을 땐 방황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의 어떤 행복한 삶에 굉장히 큰 많이 도움이 됐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인간의 육체는 결국에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사라져 버릴 인간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나를 인지하는 사람들조차 나의 육체가 사라지고 인지하는 사람들도 사라지면 과연 나는 존재했던 것일까? 안 했던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스카이다이빙이 취미인데 보면은 정말 지구가 동그란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집들이 정말 너무 작게 보여요. 근데 그 집들 안에 떨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아, 저 조그만 집 안에서도 희노애락과 오욕팔정이 다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주의 영원한 시간을 무한대로 표시하면 인간이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만년을 살던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배운 간단한 수학인데 사실은 존재가 되게 희미하게 되는 거죠.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영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우주가 빅뱅 이후에 이제 생겼으니까 빅뱅에 대해서 우주가 다시 원점으로 소멸이 되고 그 전에는 태양도 수명이 있으니까 태양이 이제 커지다가 나중에 뭐 백색 외성으로 된다고 하고 태양이 커지면 지구도 소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 사라지고 나라는 개체 자아도 없어지고 나를 기억한 사람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나는 존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한낱 우주의 꿈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사실 별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것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류는
너무나 확대감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자신의 기억과 경험, 주어진 이름의 합을 자신을 공유하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절벽에 매달리던, 악당들한테 쫓기던, 절벽에서 떨어지던 제3자 입장으로 보면은 약간의 감정에 이입은 될 수 있지만 엄청난 충격으로까지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액션이 시원하네, 이 정도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나도 자신을 볼 때도 제3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출생의 작가 에크하르트 툴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나우 등의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깨달은 일화가 나오거든요. 젊은 시간에 너무나 방황하던 자신이 너무 싫어서 자신을 막 비난하다가 이런 내가 나는 너무 싫다, 이걸 어느 날 밤에 막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다가 싫은 나는 누구고 싫어하는 나는 또 누구지? 내가 둘이란 말인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신의 진정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경험을 하고 에고가 사라져버리면서 궁극적인 행복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벤치에 앉아서 행복한 존재를 즐겼고 나중에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책을 써서. 그러니까 관찰자로서의 인식하는 자가 진정 사라지지 않은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기억과 경험의 합인 개체자를 통해서 강하게 고통의 극단으로 치달았다가 아주 극으로 가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나의 개체자아를 바라보는 제3자의 눈이, 전체 의식의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연구한 바로는 사실은 보이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꿈속에 나도 있고 환경도 있고 외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외부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꿈에서 깨보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 있었고 나랑 분명히 뭔가 했지만 꿈에서 깨보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거든요. 사실은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진실이라는 것은 진짜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져지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거나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상대적인 세상에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실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글로나 음악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하면 표현하는 순간에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어버립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오랜 시간 고찰하고 관찰하다 보면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연습, 나라는 개체자아를 나랑 동일시하지 말고 제3자로 인식을 해서 바라보는 거, 그걸 이제 명상으로는 관찰자 명상,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는데 에고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화낼 주체도 열등할 주체도 뽐내고 경쟁할 주체도 사라집니다. 두려워할 주체도 죽을 주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식적으로 관찰해서 개체자아를 없애나가는 그 과정을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삶에서도 하는데 그 과정은 사실은 의식적으로 나라는 개체자아를 없애는 과정,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이는 과정입니다. 제가 10대 후반부터 의식적으로 저 에고를 없애는 윗바사나 관찰 명상 이런 거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래서 많은 고통이 줄고 화가 줄고 행복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와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제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거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진정한 자아를 얻고 자신이 만든 많은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화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고찰해보시고 자신을 지켜보시고 좀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